아띠님 사연입니다. 끔찍했던 그 집.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라디오를 듣다가 저도 제가 겪은 사연을 제보해보고자 합니다. 1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귀신은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사람에게는 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30대 중반 여성이고 시작은 8살 때부터였습니다. 8살 초가을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 몸이 어딘가로 떠서 높은 언덕을 지나 좌측으로 이동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어느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엄마가 짐을 싸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사를 간다고 했죠.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이사가는 방향이 제가 2주 전에 꾸었던 꿈에서 갔던 방향과 같았으며 제가 봤던 방 안의 벽지와 방의 구조, 집 모양까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이사라는 걸 가보고 싶었던 어린이였던 터라 꿈이랑 너무 똑같아서 놀란 것도 잠시 마냥 신나기만 했습니다. 첫날은 아무 일도 없었고 다음날 학교에 가기 위해 세수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욕실 문이 3분의 1쯤 열려 있었고 키가 엄청 큰 여자가 바닥까지 늘어진 원피스를 입고 현관문 쪽으로 천천히 끌려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욕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그렇게 부정하며 현관문 위쪽을 보니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별건 아니고 이거 꼭 현관문 위에 붙여요. 이사를 오기 전 4층에서 살던 할머니께서 주신 부적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제법 쌀쌀해졌을 무렵이었습니다. 저에겐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당시 동생이 열이 나고 많이 아파서 저와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잠결에 인기척 같은 것이 느껴져 눈을 떴더니 어떤 남자가 우두커니 서서 동생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걱정돼서 동생 보러 온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자려다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고 키는 175cm쯤?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키에 카라가 달린 반팔 셔츠. 응? 이렇게 추운데 왜 반팔을 입은 거지? 게다가 가만히 보니 아빠라고 하기에는 너무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일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혹시 우리 방에 아빠 왔었어? 아니? 엄마의 대답에 지난밤에 봤던 남자를 묘사했더니 갑자기 엄마가 화를 내셨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거 많이 보니까 헛게 보이는 거 아니야. 그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1년 후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왜 화를 냈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땐 네 방 아래층 남자가 여름에 죽었었어. 그땐 네가 봤던 남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네가 엄마한테 말했을 때 동네 아주머니께 들었던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서 무서워서 그랬어. 그 남자분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상사병에 걸려 먹을 것도 입에 대지 않고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가위 눌림은 기본이고 귀신의 형태를 보게 되었으며 청각은 물론이거니와 촉감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듯한 꿈을 많이 꾸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면 누군가가 곤란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에 사고 나는 꿈을 꾸거나 꿈속에서 제가 긍정의 대답을 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현실에서는 그 상황에 부정의 대답을 하거나
애매하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혹은 2주에서 3주에 한 번 이상 가위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미칠 듯한 공포는 사라지고 피할 수 없으니 빨리 끝나기만을 빌었습니다. 밤 10시에서 11시쯤 가위가 시작되고 새벽 3시 30분이나 4시쯤에 끝났는데 2년이 지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덕분에 그 집에 사는 동안 항상 잠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일을 겪었지만 어른들에게 자세히 제 상황에 대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금방 이사할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2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저희가 이사 올 때 부적을 주셨던 4층 할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건강한 분이셨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희 아래층에는 4인 가족이 들어와 1년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정말 화목해 보였는데 아들 둘 중 한 명은 저보다 두 살이 어렸고 한 명은 한 살 많은 오빠였습니다. 그렇게 제 동생과 함께 모두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무렵 어느 날부터 그 2층에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함과 식기를 깨트리는 소리 등이 들렸고 사이 좋던 가정이 어느새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듣게 된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남편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게 되었는데 집에만 오면 답답해서 미치겠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잦은 싸움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결국은 이사를 가 빈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2층 집 맞은편 호에는 노부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 이번엔 1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층 아저씨께서 10년 동안 잘 다니던 제약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고 사업은 아주 크게 망해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모든 집에 최소 가정불화가 생기거나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크게는 병으로 혹은 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잘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3층으로 13살이 되던 해에 술 한 잔도 마시지 못하시던 엄마께 찾아온 알코올 중독. 매일 학교가 끝나면 인사불성이 된 엄마를 찾아 호프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방 안은 온통 토사물 냄새로 가득했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이 항상 집을 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빠는 그런 엄마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애들은 안 보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아, 뭐가 문제냐고! 말이나 좀 해봐! 개자식아!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엄마는 심한 욕설과 함께 집안에 있는 모든 식기들을 던져서 부서지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정리를 하다가 파편에 베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얼른 치워야겠다는 생각만 들 뿐 그렇게 아프진 않았습니다. 엄마는 점점 상태가 나빠져 항상 초점이 없는 눈동자로 힘이 모두 빠진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음식 섭취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술만 드셨으며 점점 제가 알던 모습이 사라져갔습니다. 당시 엄마의 키가 162cm인데 몸무게는 30kg 초반이었거든요. 한 번은 잔뜩 취한 엄마가 저에게 집에 들어가기 싫어 술을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술주정뱅이가 하는 소리로만 들렸고 이런 하루하루가 너무 싫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으나 자해를 하시는 바람에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엄마의 언니, 그러니까 이모댁으로 가게 되며
엄마와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과 중학교 입학식 모두 엄마 없이 보내야 했고, 이런 날이 싫었을 뿐 다정했던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엄마가 싫진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우리 가족 모두 잘 지낼 날을 기다렸습니다. 엄마의 소식은 잘 들을 수가 없었고, 결국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친할머니와 집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음식점과 저희 집이 5분 거리였고, 할머니 혼자 넓은 집에 살기가 좀 그렇다고 하셔서 집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새 식구는 큰 집에서 살거라. 어차피 가게도 거기서 가까운 데다. 난 큰 집은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할머니께서는 인자한 웃음을 지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이제는 할머니 집이 되어버린 우리가 살던 집에서 할머니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엄청난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평소대로 눌리고 깨고를 반복했고, 문득 할머니가 엄청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왔던 날 일어났던 많은 일과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할머니께 말씀드렸으나 할머니께서는 괜찮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할 땐 보지 못했던 현관문에 붙은 부적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 있었고, 방에도 부적을 붙인 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걱정되긴 했지만 그 부적들이 있음에 조금은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할머니를 자주 뵙진 못했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수시로 가게에 찾아갔고 할머니께 제 고민을 말하곤 했는데, 역시나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께서 말씀하시길 할머니께서 자궁암 3기 판정을 받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무사히 끝나 잘 계시긴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너무 화가 나서 다 부숴버리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절망하거나 슬퍼하고 몰래 우는 것밖엔 없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아빠가 집을 새로 구해주셔서 그곳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그 집은 재개발이 되어 비싼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름이 있는 큰 회사의 만행으로 인해 그 집을 빼앗기다시피 해서 집만 잃고 얻은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희 가족은 다시 웃으며 조금씩 회복해갔습니다. 엄마도 아직 조금씩 술을 드시긴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고 건강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따로 나와 살게 되었고 나름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대 초반부터 슬슬 귀신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현재는 가끔 가위에 눌리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이씨, 발 진짜. 잠 좀 잡시다. 나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적당히 좀 하셔. 그럼 다시 가위에 눌리며 귀신이 늘어지는 소리로 말합니다. 인연이 어디서 욕짓거리야? 아, 욕해서 죄송해요. 욕 안 할 테니까 잠 좀 편하게 자게 해주세요. 에? 그렇게 싸우다가 급 꼬리를 내리고 협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집에서 제가 생각난 건 여기까지인데요. 최근에야 엄마께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 그 이야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꾸만 누가 얼굴에 부채질하길래 너희 아빠인가 했어.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희 아빠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던 거야.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옆을 봤는데 어떤 두루마기 입은 할아버지가 부채질을 하고 있더라고. 너무 놀라서 네 아빠를 부르면서 막 소리를 질렀지 뭐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위 눌린 거였어.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
아이들 여럿이 내 팔과 다리를 모두 잡고 있었는데 그 아이 중 하나가 칼을 들고 있는 거야. 여섯 명쯤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내 목도 조르고 막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 어떻게 괴롭힐까? 눈을 찌를까? 팔을 찌를까? 아니면 목을 세게 조를까?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벽에서 또 다른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선 이랬어. 이러지 마. 하지 마. 하지 말자.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더니 다 같이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 네 아빠 출근하고 너희가 학교에 가면 혼자가 됐는데 혼자 있기가 너무 싫었어. 그 집은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말하길 터가 매우 안 좋은 곳이고 도깨비터라고 하더군요. 워낙 좋지 않은 곳이라 어떤 건물이 들어와도 똑같을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무탈히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